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분업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 인터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은주 전 위원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준엽쌤, 예. 저기 우리 위원장님 예. 가까이서 이렇게 본적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네. 네. 이현주 TV인가? 아니, 거기, 저는 광화문에서. 아, 그런가요?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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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곳에서. 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줬고, 네. 사실 좀 오랜만에 좀 뵙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결혼하신 뒤로 못 뵀어요. 네. 네. 맞습니다. 바쁘셔서. 좀 쉬셨죠? 네, 시장 네. 선거 네, 그렇죠. 쉬었죠. 네. 막 날씬해지시고 너무 이뻐졌어요. 아, 네. 뭐. 운동하고 열심히 이제 자기 관리를 했죠. 오, 너무 좋다. 내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너무 써야지. 영해지셨어요. 네. 부러워죽겠네, 진짜.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아, 그러셨어요? 네. 좋겠다. 가족들이랑. 아들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시장 그만 나가 이런 말 아니에요? 아니, 시장 그만 나가가 아니고 제가 홍준표 선대위원장으로 그 간다 이거를 걔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온라인에서. 어떻게 말로 물어보지도 아들한테 허락도 안 맞고. 아, 근데 아들에게 미리 자문을 안 구하셨네요. 아, 내 마음이니까. 아들 대신해서 속이 탈 것 같으니까. 아, 그럴까요? 아, 네. 홍준표 후보의 본 후보 선출, 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카콜라 챌린지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요? 이거 다 원샷은 안 해도 돼요. 코카콜라 챌린지지 뭐. 아니, 우리 그냥 같이 원샷을 때리는데 같이 뭐, 네, 취얼스를 하죠. 그죠? 네네. 네. 여기서 뭐 챌린지 해봐야 돼. 네. 네. 목도 타든지 해. 네. 아, 이 사운드는 언제나 들어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또 오늘 또 최재형 원장님이 네. 우리한테 합류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챌린지로 이거 이 보시고 최재형 원장님께서 또 코카콜라 챌린지 부탁드립니다. 홍카콜라입니다. 홍카콜라. 아, 예. 홍카콜라. 내가 음료수 선전할 뻔했어. 우리 질문할 게 많은데 그냥 뭐 라디오 스타처럼 거의 뭐 우리 누굽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 김구라 씨. 김구라 씨. 네. 그런 분위기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으세요? 네네네. 아들이 근데 홍준표라는 정치를 알고 있나요? 아, 당연히 알죠. 무야홍도 알죠. 아, 그래요? 그 무야홍이 뭔지 저는 아들 통해서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좋네요. 네. 그거 네. 요새가 네. 2030보다 10대가 훨씬 더 매운맛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0대를 무서워. 하는 얘기를 들어야,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이 정치적으로 아젠다, 미래 세대를 위한 어젠다를 말할 때 10대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서 지금 하시냐고 네. 그런 아. 소리 듣는데 예. 지금 아, 좀 정말 이제 그 백업을 하는 아드님이 있는 게 되게 이게 네. 다른 분들보다 유리한 거네요. 아, 그런 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DP하고 오징어 게임 저는 네. 유행하기 전에 이미 봤어요. 어, 진짜? 네, 아, 아들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19금도 아니고 너무 잔인해서 29금인 영상을 초등학생 아드님이 엄마 없는 동안 맘대로 보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과외를 해줘.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너무 멋지죠. 위원장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드님이 12살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6학년이니까 13살. 아, 13살. 네, 한 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면은 사실 이런 정치인이나 정치인 얘기를 잘 안 할 법한데. 물론 이제 좀 관심 없는 애들도 있겠지만, 네. 우리 아들은 이제 엄마가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또 걔는 인터넷 서핑을 되게 많이 해서 유튜브로 온갖 걸 다 봐요. 그러니까 뭐 정치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정보도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요새 뭐 이런 욕을 먹고 있던데 뭐 이러면서 그 알고는 있는 거야. 그렇죠. 알고는 있는 거야. 걱정돼서 그런데 뭐 용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엄마 좀 잘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그냥 내 나랑 같이 있지 뭐 이런 아. 거죠. 아 진짜. 네, 아니 네. 보통은 신랑이 그런 얘기하잖아. 그만하고 나랑 좀 지내지. 그게 아니고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은 관심이 없고. 좋은데? 아주 바람직한데. 아들이 뭐 거의 뭐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이제 강화만 서성이네. 그 세대 또래의 정서를 많이 전달해주죠. 이제 자기는 그럴 의도는 아니고 저한테 이제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원래 사춘기 되면 존재감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존재가 이제. 존재가 빵빵하네, 뭐. 네.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뭐, 한 10대 후반, 20대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보니까 우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네. 보좌관보다 그 이상의 네. 거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10대 정서까지는 보좌관 잠을 안 자잖아. 유명하지 않아요? 잠을 안 자고. 이현주.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현주 의원실 옛날에. 잠을 안 잔다는 거죠. 제가 집에를 안 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좀 마음이 참, 많은 거를 저기 성숙하게 혼자서 엄마를 내가 이렇게 응원을 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컸겠다. 어쨌든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아들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막간에 아, 그쵸. 뭐 하고 싶은 한마디라도 있을까요? 아 이제 우리 아들은 좀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욕을 너무 많이 듣는데 되게 똑똑하다. 애가 엄청 똑똑하네. 영재 같아. 말랑 까진 게 아니고. 아, 용재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효능이 떨어진다. 네, 효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방금방 마음이 변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똑똑하다. 네. 대한민국 현실 문제점 정확하게 지적했네. 네. 그래서 굳이 왜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래도 아직 엄마가 젊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아직은 안전하다. 네.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막 큰 소리 치죠. 그러면 얼마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엄청 성숙한데? 나중에 아들 한번 데리고 나오죠. 아들한테 딱 한마디. 아,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엄마 응원 많이 해줘. 고마워. 잘 부탁해. 그리고 무야홍. 야옹. 무야옹. 완전 귀여워. 아, 근데. 그 애들이요, 홍준표 후보 좋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야호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그 무야호 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게 무한도전에서 처음 나왔어요. 네. 네,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걸 계속 돌려보면서 이게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무야 홍이 났어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영이 주장했어. 네. 네. 그래서 또 그걸 막 돌려보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러면서. 역시 재밌어야지. 네. 재밌어야지. 축제천 엊그저께 안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그분은 이제 그 저기 8강 네. 까지 그러니까 4강 지금까지 네. 재밌어야 한다. 재밌어야 한다. 얼마나 웃겼어요. 네. 포로 망치까지 나와서. 그분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셨잖아요. 축제처럼 해야 된다고 네. 이게. 네. 야당의 축제가 돼서 정권을 탈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재밌어야 된다는 말씀했는데 이게 딱 우리 그 젊은 청년 세대고 네. 아드님도 밝고 명랑하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쿨하게 네. 그게 진짜 재미거든요. 그런데 이 재미를 유지하는 그 기조를 우리 이제 계속 가지고 그렇죠.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네. 식으로. 홍 후보가 또 이렇게 재료가 좋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예, 네, 재료가 조금 뭐 할아버지로서 좀 안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안치, 네, 같이 보이는. 네. 아니 그리고 고집도 아니, 세고. 아니 우리 좀 이제 험담을 좀 할까 네, 이렇게. 없을 때가 좀. 우리는 김구라로 빙이 됐어 이미.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네. 우리가 책임지면 된다. 네. 그리고 막 고집도 무지 세고. 우리는 힘은 없잖아. 홍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또 은근히 좀 귀여운 데도 있어요. 맞아요. 약간 웃을 때도 여기도 좀 볼살도 귀엽고. 네. 그런 좀 약간 샤이한 것도 네.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뭐 얘기 잔소리를 하면 아니 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이러고는 택 하고는 그냥 가버리시는데 좀 이따 다시 와. 네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죠?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지. 이렇게 해서 좋겠어. 그쵸. 가시면서 생각하는 거야. 진짜 그런 게 필요한가? 아까 목소리 들은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진짜 그런 게 필요한가? 이러면서. 아,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 놨다가 다시 와서 동의를 구해. 약간 호통을 치시고도 혹시 상처받는 게 아닐까 막 계속 마음 쓰이고 약간. 아니 마음은 안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의 그 캐릭터상 장점이 까먹어. 다른 사람 그렇게 상처받았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까먹었어. 본인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것보다.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진짜 필요할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일 중심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헷갈린다. 뭐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그
아빠 나이들, 그러니까 아들 연배에서 볼 때는 아빠 나이하고는 자꾸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애기하고는 손자하고는 엄청 소통이 잘 되잖아요. 아, 네.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아, 우리도 이제 적응도 좀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 그런 걸 매번 고민을 하는데, 우리 새로 또 위원장으로 오셔서 지금 와이홍 외국을 네. 택하셨는지 아, 궁금하고 네. 뭐 하고 싶으신지 하고 싶은 건 많으실 것 같은데 애기하고 노는 시간을 지금 빼가지고 오신 거니까 아, 그쵸. 하고 싶은 것도 네. 많으시고 네. 어떻게 네. 돕고 싶은지 1번 와이홍 아, 네. 아니 뭐 일단 이재명 이기려면 홍이다 네. 지금 뭐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 이재명을 이기려면 윤 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왜 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살짝 있었죠. 그때 조국하고 막 싸울 때 네.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사람 이런 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 정의로운 이미지가 많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오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공정과 정의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얘기 자체가 요새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윤하면 그냥 정권 교체 얘기만 나오지. 그냥 막연하게 그런 얘기만 나오지 공정과 정의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과 여러 가지 이제 그간의 어떤 우리가 지켜본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 예전에 가졌던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게 이미 다 무너진 상태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나 도덕성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밖에 있었던 윤이 오히려 당을 바꾸고 기득권을 교체할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들어와서 기존의 기득권하고 완전히 손을 잡으면서 사실은 기득권의 대변자 비슷하게 되셨어요. 이미지가. 개인적으로 어떤 걸 좀 안 좋게 봤냐면요. 그 인사청문회 하실 때 있잖아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이 윤 그 후보자에게 엄청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 사람은 검찰총장 부적격자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검찰총장은 부적격자라고 주장했으면서 그럼 대통령은 적격이라는 건가? 그게 저도 한 정치인을 바라보는 한 유권자로서 아 저렇게까지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와 후보의 그 캐릭터의 괴리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의 이미지 뭐 만들어진 이미지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이미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기득권을 교체하고 새로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든가 새로운 어떤 시대에 뭔가 문을 열어주고 좀 젊은 사람들 키울 것 같은 분은 오히려 홍처럼 홍준표 후보처럼 보여요 지금은. 사실은 그 점 때문에 지금 청년표가 이쪽으로 왕창 왔는데요. 네. 맨 처음에는 이제 동일하게 사실 뭐 보수가 다 이제 다 망하고 그냥 뭐 좀 질이 멸렬 같고 그러던 차에 여기서 이쪽에 칼을 댔었지만 난 이쪽에도 그냥은 못 넘어간다 하고서 좀 대차게 저기 조국하고 추미애 사건이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권력을 가지고서 이제 있는 대로 찍어 눌러서 뭘 해보고 감춰보겠다고 한 건데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버텼으니까 네. 이제 기폭제가 돼서 야당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청년들도 그쪽을 많이 팔려고 했었는데 딱 이제 이게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서 막 초반에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기득권으로 이렇게 똘똘똘똘 네. 쌓여지는 것 같고 뭐 이분은 메모드급 캠프라고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네. 새로운 정치를 못 보겠는데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뜻이 무엇이었든 간에 주변에서 특히 뭐 탄핵을 당대표 젊은 당대표를 탄핵을 한다는 얘기가 아, 맞아요. 그 주변인들로부터 물론 나중에 수습을 하셨지만
주변인들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게 아. 청년들이 아. 그때 뭐 비대위로 간다 어쩐다 청년들이 다 빠져나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함이 싫어가지고서 저기 문을 찍었는데 문은 더 나라를 완전히 아작을 냈고 네. 방송이 뭐 그냥 홍카방송 있잖아요. 네. 아작을 낸 거 맞습니다. 네, 아작을 네. 냈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정의의 칼을 들고서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추대를 하려고 했는데 어 아니네 왜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그다음에 나오는 공약마다 홍 후보하고는 너무나 이제 대조가 되니까 그래서 대거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이라는 것도요 네. 별게 아니에요 무슨 뭐 사실은 조국 사태에서 그 사건 자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를 한 건데 그것은 이제 사법적인 정의의 한 일단이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 사건 말고 문재인 정권에 저항한 게 그렇게 크게 기억나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반문의 원조는 저죠. 제가 2018년 아, 그 전부터 네, 네. 제가 그 전부터 이제 민주당 탈당하면서부터 다들 조용히 계실 때 어쨌든 제가 그 목소리를 내고 그때 이제 제 글이라든가 발언들이 인터넷에 많이 이제 나왔었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조은산 씨 같은 그런 글들이 그때는 이제 이연주 해가지고 2018년 19년에 꽤 나오고 지금 이제 그때 인기 많았고 그때 인기 많으셨고 그다음에 삭발이 하이라이트였죠. 네, 네. 하이라이트.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인데 삭발한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아니 또 어디 또 저기 어떤 스님은 또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꼭 그렇게 보인다 아니, 이러면서 예쁜 여자들이 머리털은 정말 자존심이란 말이야. 그렇죠 남자랑 좀 다르죠. 그런데 그거를게 그 눈물 한 번 쭉 흘리면서 삭발을 하는 그 샷이 너무 유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때 삭발 하실 때 눈물 보이시지 네. 않으셨어요? 네, 저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하여튼 뭐 속상해서 그때 아무도 어떤 행동을 안 하니까 저라도 뭐라고도 하자. 근데 내가 뭐 단식을 하기도 좀 그렇고 뭐 할까. 그렇다고 뭐 진짜 자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삭발이라도 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좀 소리를 이렇게 전달해야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게 좀 기폭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극이 그럼요, 돼서 네. 원래 그 언론들은 약간 주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해야 또 말을 들어주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광화문에 그 투쟁이 굉장히 불이 붙었죠. 근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법적인 정의와 공정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건 생활 속의 공정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시작은 사법 정의에서 시작을 했어도 사법 공정에서 시작을 했어도 사실 대통령으로서 바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공정 이슈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공약은 전부 홍준표 후보한테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떤 네. 공약이? 뭐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공약도 마음에 들고요. 왜냐하면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장동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공 분양을 하는데 사실은 시세로 분양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끼어들어서 강제 수용해서 헐값에 사놓고 그러면 민간에서 비싸게 산 거보다 원가가 훨씬 싼 건데 그래놓고 똑같이 시세로 분양하면 이 사이에 폭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그 대장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후보가 공공개발을 자기가 같이 넣어서 공익을 훨씬 많이 취했다라는데 저는 오히려 그 공익을 빙자해서 삥 뜯은 거다 제가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공공의 이름으로 갈취를 해놓고 그걸 공정이라고 우겨.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매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시험 얘기도 있잖아요. 뭐 수시 정시. 예, 수시 정시 얘기도 그것도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공약으로 내세운 분은 없었잖아요. 일단 애기가 있으니까 딱 학부형으로서 이게 네. 정말 현실적인 네, 와닿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형 집행하는 얘기도 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어린애가 죽었잖아요. 그 굉장히 잔인하게 그 20개월 된 아이였나? 의붓딸 얘기하시는 그렇죠. 예. 네. 네. 그 사건 일어났을 그 남자가 그 아마 성폭행하고 아마 네, 맞습니다. 네, 네. 살해했나?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엄마로서 분개하고 있었는데 저런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러셨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정치 중에 아무도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사실 듣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학부모로서 그 아까 그 정시 수시하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거 괜찮은데 나중에 또 모병제 예, 예. 모병제 얘기를 하신 저는 뭐 당장 모병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결국은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얘기죠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요 네 어차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지원병제로 미국처럼 그 대신에 미국은 군대를 안 가면 사실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군대를 간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확실하잖아요, 미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네. 아주 그냥 몸에 배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사회 분위기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예. 그런 문제들 또 최근엔 전 공매도 폐지를 또 보고, 이분은 어떻게 이런 걸 탁탁탁탁 발견하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실까. 물론 폐지가 쉽진 않아요, 사실은. 네. OECD 국가들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공정한 건 맞거든요. 기관 투자자하고 동학개미들하고. 저도 그 생각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네.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또 환매 이제 상환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하고 동학개미가 서로 불공정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개선하겠구나 이분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쭉 보고 그래서 아까 공공분양 부분도 그렇게 싸게 헐값으로 수용을 했으면 싸게 분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쿼터제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내집 마련할 수 있게끔 서울에서 뭐 한 평당 1,000만 원 선에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하면 한 제가 볼 때 한 20평대를 한 2~3억에는 살 수 있어야 서울에서 그래야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 집하고 일자리. 근데 홍 후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군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여야 3강 후보 중에서 이 군 공무원을 한 사람은 홍준표 후보가 유일합니다. 아 진짜요? 네. 한 분은 면제고 한 분은 또 그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렇고 홍준표 후보는 그 방위로 군 공무원을 다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두 분 다 안 가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재명 후보는 뭔가 이제 팔이 좀 문제가 있어서 못 갔고. 네. 윤석열 후보는 뭐 때문에 안 갔죠? 그 눈이 뭐 부동시라고 해가지고 아 부동시로 면제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홍준표 후보는 그래도 군복무를 했고 또 아들도 또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것도 되게 아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활 속에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놓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홍 후보가 탁월하시죠. 그 여성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그 페미니즘 가지고 하도 그냥 날아가서 들고 보니까 그 얘기 자체도 이제 아예 그냥 하지 말자. 네. 반페미로 그냥 그것도 다 떠나서 그냥 휴머니즘. 페밀리즘. 아, 페밀리즘 괜찮네요. 페밀리즘. 지금도 우리 앞부분에 계속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페밀리즘. 근데 이제 그거는 딱 함축하고 있는 게 페미니즘의 폐해를 전부 다 그걸 드러내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라서 남성을 위해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위해 달라도 아니고 제발 사회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좀 돌자. 네. 이런 거죠. 네네.
그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여가부 폐지는 오히려 제가 더 먼저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언제 그런 얘기죠? 옛날 건 또 팔로우를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그, 저기, 여가부 폐지를 국감에서도, 국감인지 하여튼 국회에서도 한번 주장한 것 같고. 아, 사임위가 그때. 아니요. 전 여가위를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가기 싫어하는 상임위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가위하고 법사위하고. 그러니까 법사위는 뭐냐면 굉장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하고요. 너무 분쟁이 심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결론도 안 나는 일을 맨날 보면 하여튼 사건 24시, 25시처럼 그래서 저게 과연 국회가 할 일인가 싶어서 저는 사실은 뭐 사건이 생기면 저도 논쟁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예요. 사회적인 네. 거 좋아하시는 거.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사실은 생활, 생활과 경제 또 우리 안보 이런 거를 중심으로 논쟁을 하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사위의 그런 논쟁들은 사실 굉장히 부수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왜냐면 또 너무 음모론적이잖아요. 그럼 너무 거지 같은 법들을 막 통과시키는 네. 거. 근데 너무 짜증이 나. 그리고 그것도 일일이 또 시비 걸리면 들여다보고. 그렇죠. 네. 나는 국회의원이 거기 입법 기관이지만 법 빼내려고 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뽑아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쁜 법들, 악법들.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 여당 의원들 자기네들만 일어서 가지고 기립 통과시켜버리고. 그러면서 국회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뭘로 보지? 국민을 뭘로 보지? 네. 그럼 뭐 여가위도 마찬가지로 그게 무슨 복지를 하는데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곳일까? 제가 이렇게 국회에 있을 때 보면 여가위의 정체가 뭐냐? 성인지에서 35조를 어떻게 막불려서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식으로 보장을 해서 네. 사실상 겉에는 그건 저기예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파시즘이고 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홍위병으로 쓰겠다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여성 그러면은 양성평등 그럼 좀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냥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뭐 72개 성 중에 몇 개 뭐 내성은 내 맘대로 72개나 돼요? 거기서 말하는 게 무한대요 무한대. 이제 세상에 성은 너무 내가 끔찍해. 내가 알아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끔찍한 네. 정도가 아니죠 이건. 그리고 이상하고 이상하다고 얘기해야죠. 그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뭐 가슴을 쳐요. 지난번에도 뭐 우리 오세라비 선생님하고 네. 비교했는데 지금 현황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현장에서 네. 이렇게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조사하고 그러는 그 단체들이 네. 실제로 이제 생활 이슈고 자녀 네. 키우는 이슈 때문에 네. 자세히 들여다보고 활동을 하지만 이게 뭐 입법기관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마침 이거를 들여다보신 우리 홍보님 덕분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주셔서 이제 그게 이제 끝까지 유지되게 하는데 우리 이현주 위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네. 저는 뭐 예전에 그 제가 아마 재선 의원 할 때부터 제가 여가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이스. 그랬는데 그 제가 뭐 이렇게 페미니즘 이런 논쟁을 잘 모를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왜 저기가 하나의 어떤 그 내각을 차지를 해야 되며 집행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뭐 여가부 특유의 집행력이 없잖아요. 제가 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엄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년 복지 그러니까 길 잃고 헤매는 아이들 그러니까 가출 청소년 그런 애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 왜 이제 진짜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막 부모랑 싸우고 나온 애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사춘기 때 그런 거 말고 진짜 집안이 불우해서 학대를 받거나 도저히 그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 이런 게 이제 청소년 복지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선 의원을 하면서 이거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 그러니까 청소년 부서를 하는 곳이 여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가부에 관심을 가졌죠. 이게 청소년 복지를 여가부에서 왜? 나는 복지부인 줄 알았는데.
복지부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자기 소관이 아니고 이건 여가부래요. 청소년 복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부에다가 물어봤죠. 이거 청소년 복지인데 왜 이거 열심히 안 하느냐라고 막 따졌더니 예산이 없대요. 근데 왜 근데 이걸 당신들이 하느냐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그런 젠더나 이것만 가지고는 집행력이 없으니까 자기들 부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를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청소년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에 놔뒀으면 그게 제대로 되고 있었을 텐데 이게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아이들을 희생시킨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때부터 너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서는 없애야 돼. 아. 제가 막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자기들 밥그릇 하려고 아이들을 희생을 시켜? 그래서 제가 이게 청소년 복지는 복지부로 다시 가야 되고 또 뭐 이상한 자잘한 거 있어요. 자기들이 끌고 간 거 다. 아, 저것도 있어요. 그 폭력은 경찰서에서 하면 돼요. 아, 그렇지. 그런 거는 경찰하고 행안부나 그렇죠. 내가 갖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아까 청소년 복지처럼 진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이런 업무들이 지금 여가부로 가서 지금 완전 실종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여가부는 사실은 업무별로 이렇게 분장을 시켜가지고 뭐 대부분은 아마 복지부로 가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복지부를 청소년 복지도 이쪽으로 가고 상담부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평등 문제, 남녀 평등, 양성 평등 문제는 사실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로 존속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부가 전담하면 되고 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같은 거, 보호 사업 같은 거는 외교부가 전담하면 되고 그렇죠. 하는 건데 거기서 다 놓고서 자기네들끼리 근데 하는 것도 별로 하면. 없어요. 그 위안부 그것도 결국에는 외교부가 일본하고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가부가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무슨 전시회 이런 자기들 무슨 사업하는데 지원하고 결국에는 지원하는 거예요. 지갑 역할이죠. 네. 예를 들면 그 윤미향 그런 시민단체, 네. 좌파 시민단체 지원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지원한 시민단체들이요. 정부가 일본하고 예를 들어서 외교적 고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마리를 찾아갈 때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오히려 방해를 하거나 할 때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네. 그 홍준표 후보의 부처 통폐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 네네네. 저는 이 일이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고 또 제대로 일이 되게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밥그릇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네. 네. 의원님도 그 사법 지원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사법고시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옛날처럼 이렇게 뭐 발 내려가가지고 네. 사법시험에 이렇게 마치 맞게 그런 옛날 스타일의 사법시험을 꼭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험 형식이야 얼마든지 요즘 스타일로 바꿀 수 있죠. 그저 말이 사법시험이지.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이제 음서제도 같은 형식이 되지 않도록 로스쿨 같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부로 바꾸고 다시 그죠? 법과 대학이나 이런 거를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래서 학부로 다시 바꾸고 그래서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처음부터 순수할 때 내가 공부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그냥 처음부터 지원해서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하고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메디컬 스쿨도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막 다 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되면 돈벌이 수단 비슷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로스쿨이 학교가 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 학비 충당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로스쿨 자체가. 네. 그래서 돈 없으면 가기 힘든 상황이 됐죠. 이걸 어떻게 미국처럼 뭐 그렇다고 변호사가 뭐
이렇게 대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는 또 미국 같은 제도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배울 것만 배워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냥 순수할 때 저는 우리도 의대가 다시 돌아가듯이 젊었을 때 아주, 우리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 싶다 이런 어떤 마치 닥터 노구찌 같은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의대도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법대도 사회 정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법대를 가야지.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야 이제 돈 좀 벌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로스쿨 가고 이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또 돈이 있어서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졸업 다 하고요. 제 돈 많은 사람 집에 돈도 있고 막 빽 있고 이런 사람들 말고. 졸업하면 빨리 취직해야지. 그렇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사진자들의 자녀들만. 그렇게 네.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기가 빨리 돈을 벌어서 집안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데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로스쿨을 갈 여유나 시간적 그게 안 돼요. 저도 IMF 때 아버지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 망해서 사실 그때 제가 그 취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하필 또 이렇게 사시 정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번 약간 좀 혜택을 받으셨네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거 20명 뽑잖아요. 웰시가 그때 20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시에서 500명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걸 한번 보자. 아, 그랬어요? 네. 솔직한 답변. 네. 네. 아니, 진짜로 네. 그런 게 좌우가 많이 됐죠. 네. 제가 무슨 법관 되고 싶었던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어차피 변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 변호사 돼서 또 국제거래나 이런 일을 하면 외교관이랑 거의 비슷한 일이니까 확률도 높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돌아가나, 또 이쪽으로 돌아가나 저쪽으로 돌아가나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사시를 이제 보자 이렇게 해서 사시 봤는데 사시가 이제 1차가 된 거죠. 1차가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망하셨었거든요. 아버지 회사 망하니까 이제 취직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왜냐면 돈이 궁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녀가정 됐어. 그렇죠. 네,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손 벌릴 형편은 안 된단 말 대부분. 그러니까 누가 로스쿨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준비하는 동안에 학비 들지 학원비 들지 생활비 들지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사시도 만만치 않지만 사시 공부하는 동안에는 뭐 또 힘들면 뭐 이렇게 알바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나서 어쨌든 다행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보자 이래가지고 그때 2차 마지막으로 한번 봤을 때 이제 그게 이 헝그리 정신이 생겨서 그런지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된 거죠. 네. 야, 회사 다니면서 이제 돈 잘 버셨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왜 정치하셨어? 어떻게? 그러니까 요새도 가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후회돼요. 아, 후회돼요? 아,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 그러니까 회사 그만둔 거. 회사 그만둔 게? 네. 돈이 아쉽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치인은. 아까 비효율적인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하다 보면. 아들 말은 다 맞아. 옛날에는 엄마 말은 다 맞아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야. 아들 말은 다 맞아.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항상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는 월급쟁이 임원들은 평탄하죠. 안 망하니까 이제 대기업 가고. 그 똑같은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여성으로 여기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동계 입문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우여곡절 끝에 또 이 보수당에 네네. 안착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여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너무 어디가 소위 말해서 꼰대 정당이라고. 아, 요당 이번에 네. 이 국민의힘. 네, 힘들죠.
너무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아, 문화가 힘들죠.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리냐면 첫 번째 그 노선은 맞는데 문화가 좀 안 맞죠. 그럼 저는 자유주의자인데 노선은 분명히 자유주의인 것 같은데 문화는 자유주의가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은 그렇게 자유주의인데 전혀 자유롭지 않죠. 그쵸? 굉장히 부자유스럽죠. 굉장히 부자유스럽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억압돼 있죠. 그러니까 네. 큰 정책이나 이런 거는 자유주의 방향으로 가린다는데 네. 그 안에서 이 국회의원과 뭐 보좌관 네. 이런 직원 굉장히 막 네. 서열 위주로 돼 있고 막 굉장히 막 위계질서 중심으로 돼 있고 막 약간 연공서열 비슷하고 그게 이제 한국의 보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과거에 이제 그 어쨌든 권위주의 체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이승만 정권이 있었지만. 이제 박정희 정권부터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면 그 권위주의 정권에서 상당히 오래됐고 또 거기서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진정한 어떤 그것이 발현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인 거죠. 저는 그것이 홍 후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는 네. 26년간 여기에서 쭉 활동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얘기를 일정 정도 내면화하고 계시고 일정 정도 이거는 불편하니까 좀 한번 뒤집어야겠다 하는 그렇죠. 생각도 갖고 계신 건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홍 후보님도 보면 이렇게 형식 파괴, 서열 파괴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관습 파괴 이런 거? 비주류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안 좋은 관습을 파괴해야 된다. 그렇죠. 네. 부습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의전을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홍 후보님이 의전을 파괴하는 거 많이 보셨죠? 아, 그런 거 많죠. 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아, 됐어. 다 나가서 이래. 여기 이런 데서 이러고 있지 마라. 그죠. 예. 네. 그래서 의전 막 하면서 사회 보시는 분이 이 순서로 나가야 돼. 이러면 막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하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저는 그게 그냥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그 구태에 저항하든 그런 거에서 이게 체화돼서 나온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그죠. 아, 그렇죠. 그리고 홍 후보님 자체도 그 굉장히 이렇게 영원히 좀 약간 풍문화 같은 스타일, 약간 풍문화 그 모래시계 검사 때부터도 이렇게 자기 소신대로 그냥 수사 착 하고 또 어떤 엘리트 검사로 가면 엘리트 검사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출세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지고 검사총장까지 막 이렇게 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길을 안 가셨죠. 그래서 그냥 범죄 수사 이렇게 조폭 수사 뭐 이런 거 막 하시고 하다가 결국 옷을 벗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네. 젊었을 때 옷을 벗었죠. 네. 젊었을 때 검사를 오래 하시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엘리트 검사의 길을 가신 건 아니고요. 검사로 계실 때도 그래서 검사의 주류는 아니셨던 네. 것 같아요. 정치에서도 보면 네. 항상 비주류라고 주장하시는데 네. 같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좀 보이죠. 근데 비주류인데 굉장히 깡다구가 세서 그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같은 파워를 갖고 이렇게 돌파를 하셨죠. 사람들이 홍원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부럽죠. 제 입장에서는. 저 깡다구 세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는 그 힘이 부족해서 돌파가 안 되거든요. 그냥 깡다구만 세지. 26년 네. 하셨고. 네. 뭐 연륜, 경륜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것보다 네. 하여튼 묘한 어떤 그 돌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대선을 보세요. 누가 홍 후보께서 이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초반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생각하지 말자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안상수 위원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시간이 이만큼 있었으면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네.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배틀 형식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난 이걸 할 거야. 이걸 네. 할 거야.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 이제 돌을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저기 어디 뭐 던전 뭐 사냥하고 그럴 때 뭐 막힘이 있으면 네. 정면 돌파를 하면은 그걸 뛰쳐나갈 수 있는 거고 네. 아니고 뭐 다른 수 쓰다가 좌 먹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다 정면 돌파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신뢰감을 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비주류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홍 후보가 제가 여기 와서 국민의힘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박정희 정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정권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주서들은 얘기와 역사와 이런 걸 보면 박정희 정권이 이 시절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이것이 시작이 된 시절에는 굉장히 진취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취적이고 상무 정신에 가득 차 있었고 뭔가 막 이렇게 그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도전해서 만들어내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던 그런 역사였다.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진정한 의미의 진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 말할 때 그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 지금까지는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여기에 안주하고 그러면서 그냥 물려받은 거 즐기고 그리고 그냥 아까 마찬가지로 뭔가 부잣집 아들 딸이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성공할 수 없고 저는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아 여기는 정말 아버지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고 내노라는 가문이 아니면 크게 될 수가 없구나. 아니면 여기는 뭔가 큰 자리를 한번 했어야 되는구나. 뭐 총리를 했다든지 뭐 검찰총장을 했다든지 뭐 아버지가 뭐 대학 교수라든가 뭐 감사원장을 네. 했다든지 네. 뭐 이 정도 큰 자리 한번 하고 나와야 그래도 사람들이 대통령감으로 보는 거지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그냥 특별한 지위도 누리지 않았던 사람이 정치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시키는 곳이 아니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와 경쟁이라는 그 기회와 자유와 기회라는 그 원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힘들었어요. 왜 이럴까? 이걸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자기 내부들은 왜 이렇지? 그런데 제가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이분은 그것을 깰 수 있을 것 같다. 그 역사를. 아, 정말 중요한 역사를 네. 하셨네. 네.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이런 느낌 아닐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더 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그런 유권자분들이 많은데, 딱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의 특성, 이게 당이 혁신해야 된다.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 진짜 말뿐인 거 아니야? 뭐 맨날 도련님들, 막 공주님들, 막 죄송한데. 예. 아니, 너무 심하잖아. 나라를 이렇게 아작을 했어도 안 바뀌는 거 아니야? 말만 제대로 저러는 거 아니야? 했는데, 딱 내부에서 이제 보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곳에 있다가 오셔서 여기를 딱 보고서 이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 말로만 이렇게. 말로만. 매번 말씀을. 이건 아니지. 그런 거 이제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 네. 그래서 딱 실망을 와서 많이 했죠. 네. 이거 딱 와서 보니까, 풍운화 같은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네.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좀 이제 동키호테 같고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수 정당이 박정희 시대에 이렇게 진취적으로 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좀 불러지면서 이렇게 웰빙과 어떤 약간 기득권 정당화 됐다가 그 다음에 몰락을 한 거 아니, 몰락의 길을 걸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 상태죠. 아직까지는 이제 살아나려고 막 싹을 틔우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 길.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몰락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길을 가면 또 몰락할 나가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이 우리의 한계, 이 보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고, 죄송한 얘기지만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득권화 됐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검찰총장 그리고 또 주변을 둘러싼 그 기득권 세력들, 그동안에 오래되셨던 많은 정치 세력들 전부 다 거기 가 계시고, 또 여전히 이렇게 좋은 집안에, 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저는 그 틀을 한 번은 우리 보수 정당에서 한번 깨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기회와 자유, 자유와 기회, 이런 정당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홍준표 후보의 아버지가 일단 800원 경비원이었고, 뭐 어머니는 문맹 출신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되게 구김 없이 어쨌든 자신만만하시잖아요. 경쟁력 얘기할 때 이재명 후보를 이제 이기기에는 어쨌든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도덕성 면에서 더 이렇게 우월한 그 월등히 뛰어난 더 나은 분이 하시는 게 낫지, 둘 다 똑같이 나쁜 놈 같이 생각된다든지 국민들 입장에서 뭐 우리 당에서야 뭐 그래도 좀 좀 차이가 있다 이래 보겠지만 또 국민들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덕성 면에서 홍 후보가 그래도 훨씬 이재명 후보하고 싸우기에는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 도덕성인데, 이 약점을 가장 큰 약점을 당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것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강점이 돼야 이게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뭐냐, 유능함이라든지 행정 경험 이런 거잖아요. 물론 유능함은 뭐 우리는 유능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행정 경험, 유능함 이런 거 다 인정해요, 사람들이. 그죠? 노련함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면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밀리지 않는 면이 많고 뛰어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다만 이렇게 조금 머리 이렇게 좀 신경 좀 더 쓰고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재명 후보는 신경 덜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진짜 저는 나중에 본선 가면 신경 쓰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여성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남자는 수트빨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거는 좀 사실 상대적으로 약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스태프들은 못했었는데. 네. 우리 또 이현주 의원님 오시니까 네. 용감하게 잘해주셔서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인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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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는지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막 반문 뭐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권을 때려눕힐 사람 막 이러다가요 본선이 다 돼갈수록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뭘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과 가족 내 주변.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한테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정상적인 국가를 사람들이 다 원하는 네. 거예요. 상식을. 그렇죠. 그래서 다 돼가면 다 돼갈수록 현실적이 돼요. 아주 아주 차갑게 식어요. 막 태극기 흔들다가도 차갑게 식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막 이래요. 그걸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 합리적인 사람, 예. 인간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그거니까. 진짜 자기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대통령 뽑아야 그렇죠. 되니까요. 예. 그래서 국정운영 준비가 얼마나 많이 돼 있나. 그리고 되고 나서 얼마나 나라가 안정되게 잘 굴러가고 우리를 더 선진국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를.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면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렇게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이재명과 상대를 했을 때 국정운영 준비가 제대로 돼 있고 나라를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안정돼 보이고, 그죠? 훨씬 더 안심이 되거든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주변도 많이 그렇대요. 그리고 노련할 것 같고 네. 여야 간에도 싸울 땐 싸우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달랠 땐 또 달래가지고 합의할 때는 또 좀 합의해서 가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 예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할 때 한미 FTA를 통과시킨 진짜 주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네.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할 때 그러니까 설득해서 강성노조를 실제로
예. 네. 광패냐, 광패.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그때 되게 시끌벅적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진행이 됐잖아요. 네. 말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반면에 이재명, 윤석열 보자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국정 운영이 과연 사람들이 봤을 때 중도층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누가 더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유능하게 잘 끌고 가고 내 삶에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중도층에서는 정말 유감이지만 저는 윤석열 후보를 과연 선택할까 의문이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나라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판에 가면 지금은 중도층들이 크게 관심이 없지만 막판에 가면 다 그 생각을 하고 표를 던질 텐데 저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안철수 그 후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네. 안철수 후보 선대 본부장 했었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홍 후보 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저는 홍 후보를 언제 처음 봤냐면 그 홍 후보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안철수 선대 본부장을 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그때 처음 뵀죠.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4%짜리 정당에 후보로 나오다니, 저 사람 왜 나왔을까? 나도 솔직해. 마음에 들어. 저 사람 왜 나왔을까?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리고 그때 분위기 아시잖아요. 물론, 저희도 뭐 야당이었기 때문에 욕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후보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냐라고 욕을 먹었지만 자유한국당이나 홍 후보는 그때 적폐로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적폐 세력이다. 뭐 아주 그냥 모욕적인 얘기들을 일반인들이 하고 손가락질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웬만한 국민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선거 운동하면서 선거는 현장에서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딱하고 너무 안 된 거예요. 하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왜 그냥 거절을 하지 그죠? 아니 거절을 하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다. 모르잖아요. 그 현장에서 안 보면은 그렇게 측은할 정도로. 아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당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나오신 거라고. 아니 그렇죠. 그래서 야, 진짜 정말 중요한 직원의 네. 간증을 정말 간증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또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왜 저기에 굳이 후보로 나왔을까? 저 다 망한 거는 망했다 치는데 저렇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욕을 먹고 있는데 저게 왜? 근데 그때 당시에 누구도 그 정당의 후보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너무나 그리고 그게 정치 경력에 다 마이너스라고 다 생각했거든요. 부끄럽다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나와서 욕을 먹어가면서 계속 꿋꿋하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야 미친 XX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아무래도 화가 나시면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막말로 또 막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게 야 요즘에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와 어떻게 민심이라는 게 그리고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진실이 또 사실은 조금씩 드러난 것도 있고요. 문정권한테 뭐 보통 당했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문정권이라는 게 그때 80% 막 지지율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이게 실체가 이거구나 실망도 많이 했고 또 사람들은 이제 홍준표 후보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홍준표 후보의 재발견을 한 거죠. 재발견을. 그러면서 그분의 말이 그 진실이었구나. 이걸 보면서 다시 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 참, 이제 지지율이 안, 처음에 안 오르니까, 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좀 오르잖아요. 올라서 양강이 딱 됐단 말이에요. 양강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지, 저는 뭐 안철수 선대본부장이었으니까, 제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또, 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홍준표 후보하고 무슨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빚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주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됐던 게, 근데 왜 자유한국당 분들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거지?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기존의 당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때 제가 봤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근데 나는 바깥에서 본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짠한데 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저렇게 하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의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의 기억을 잊고 싶은가 보다. 그 트라우마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잊고 싶은가 보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기억 속에 홍준표 후보가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몰아서 버리고 싶은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완전하게 하려면 이거를 우리가 페이스오프를 한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 바꾼다고 뭐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것을 극복하고 싶으면 지금 격세지감 했잖아요. 그리고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럼 지금 다 같이 도와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 우리 손으로. 그래야 트라우마가 우리가 당당하게 극복하는 것이지, 이거를 애써서 잊고 덮고, 오히려 엉뚱하게 갔다가 붙여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대충 덮고,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서,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저는 그 트라우마 절대 없어지지 않고, 결국 극복되지 않고, 중간에 터진다. 어느 순간 또 터진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모셔왔다가, 이게 이제 실망을 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과거보다 더 힘든 상황을 우리는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에 아마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괴멸이 다시 온다. 그럼 보수의 괴멸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보수 그 세력이 이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어떤 개인이 대통령이 되냐 마냐의 순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수 세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느냐, 아니면,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눈을 감고, 엉뚱한 사람, 그것도 사실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을 모셔다 놓고 우리가 그냥 자기 체면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또 어쨌든 국정운영 준비가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제대로 안 가고 다시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아마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잘해야 된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중도 또 민주당 쪽, 그러니까 저쪽 좌파들한테도, 아, 우리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이 정권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게 과도기로 해서 다음에 더 제대로 된, 진짜 우리는 이제 혁신에 성공했다, 보수가. 이 몰락한 보수가 혁신에 성공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네. 자유와 변혁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서 보수가 새롭게 다시 서느냐.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는 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대본부장 맡았던 그것도 있고 또 그 이후로도 뭐 저희는 항상 이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고 정치 개혁을 화두로 가지고 항상 이렇게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주 만나죠. 네, 자주 만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만약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으면 저는 정말 갈등을 했을 거예요. 아. 누굴 도와야 되지? 막 이런 갈등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입당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가겠다라고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제 뭐 그분하고 지금은 그런 관계는 아니죠. 제가 뭐 측근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각자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길이지만, 그냥 우호적인 어떤 그 우호적인 정치 이제 지금 친구 관계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도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연합해서 이제 본 후보가 되면 연합해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또 더 나은 더 나은 정권을 꾸려나가는데, 이 안철수 쪽 세력하고 연합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본 후보가 또 되시면, 그런 면에서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도 안철수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 선대위원장으로 가고, 제가 볼 때는 홍 후보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어떤 두 분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자고 그러셨어요. 혹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또 그분께서 그래서 네 아니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어쨌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되게 가까운 사이라서 뭐 민주당 탈당할 때도 비슷한 시기에 탈당을 했고 한때 이제 반문할 때도 문재인 정권 막 이렇게 비판할 때도 비슷하게 서로 비판하고 이랬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뭐 어르신들이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세대 차이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의 그 정치 영향력은 있어요. 뭐 싫든 좋든 간에.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분명히 정치의 영향력도 있는 건 사실이라 제가 홍 후보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악연이 있었지만 자꾸 이제 서로 존재감 가시지 마시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좋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뭐 그런 지나간 걸 가지고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을 남겨놓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적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이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협조할 사람들하고 다 같이 아우르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또 드렸어요 후보님께. 근데 후보님도 흔쾌히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그때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하면 또 화가 북 나시니까 또 한마디 하고 이쪽에서도 또 한마디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언론에서는 그걸 신나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는 저한테는 제가 이제 그 홍 후보를 돕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는 아직까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열심히 돕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은 어떤 특정 캠프를 지금 돕거나 도울 생각도 없다. 그러나 이제 윤 후보 쪽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시니까 한 번씩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홍 후보도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지금은 크게 그거를 연연하지 않는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엊그저께 막 뭐라고 막 윤 후보 띄우면서 홍 후보 깔아뭉개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화가 났는데 그거 제가 분석하기에는 김종인 대표께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나 여기 있다 이런 거지 나 여기 있어 이런 거니까 홍 후보가 이렇게 지금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 또 좋은 또 어떤 소식을 저희가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역할을 해야죠. 네, 혹시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홍 후보가 홍 후보께서 이렇게 잘 또 화기애애하게 또 덕담을 또 주고받는 그런 일을 혹시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저거는
이현주 위원장이 뒤에서 작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깨가 되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정말. 많은 작업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네.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빨리 끝내서 그 다음에 2차 가서 얘기하는 예. 거라 다시 다 같이 화이팅 네, 한번 할까요? 네, 호카콜라 네. 호카콜라인데 무예홍 화이팅 할까요? 건배사 한번. 건배사 한번 무예홍으로 해야 되는 무예홍? 거 아니에요? 무예홍에서 뭐 무대홍 이렇게 뭐. 아, 돌돌홍이 나는 좋아요, 좋아요. 돌돌홍? 귀엽잖아. 돌돌홍. 되게 돌돌홍? 귀여운 것 같아. 오케이. 난 네. 그럼 무야홍, 그럼 돌돌홍, 무대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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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홍. 돌돌홍. 무대홍.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